자, 여러분 오늘은 K리그 이적설이 하나 떴어요. 네. 해외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가는 건 가는 거지. 해외로 가죠. 국내에 지금 뛰고 있는 조현우 선수가 중동 이적설이 잠깐 있었어요. 네. 알라스르.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나. 실제로 가는 건가? 왜냐면 조현우가 차지하고 있는 울산에서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대표팀 주전골키 퍼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이제 청영한테 부탁을 했는데 청영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네. 휴민트를 이용해서 휴민트. 네, 정보를 좀 수집해 네. 오셨습니다. 아, 예. 이것은 오늘 취재를 했는데 사실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오늘 좀 잘 됐습니다. 아하. 아, 재밌는 내용이 좀 많고요. 좋아요. 일단 나온 게 어저께인가요? 그 사우디 매체에서 사우디. 알 나스르가 이적료 300만 달러. 그러니까 34억에 조현에게 연봉 250만 달러, 28억 원 정도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근데 우리 이거 딱 잘라서 이것만 봅시다. 네. 그러면 울산 입장에서 이 정도 이적료, 조현우에게 이 정도 연봉은 어떤 제안이 괜찮은 제안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괜찮은 제안이죠. 아. 좀 큰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조현우고 그렇죠. 골키퍼기 때문에 그래. 이게 살짝 다르긴 해요. 아마 다른 포지션에서 이런 일이 나왔다면 바로 보내지 않았을까. 아, 이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럼요. 액션 커요. 네. 그래서 사실 사우디 리그가 최근에 돈을 쓰고 있고 그치. 김진수도 지난해 9월에 똑같은 팀입니다. 알라스르에서 데려갔어요. 물론 김진수는 이제 돌아온다. 좀 얘기가 많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 저는 이런 거 얘기하면 다들 많이 몰라라고 했는데 너무 정확하게 몇 사람이 맞다. 제안 온 거 맞다. 제안까진 아니지만 의향을 물어봤다. 아, 문의. 어때? 어때? 그러니까 이 정도 조건에 이런 비슷한 조건에 조현우를 영입할 수 있는지 울산 구단에 물어본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정황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아, 그거는 오케이. 그럼 오케이. 그리고 조건도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신문에 나온 조건이랑. 이 정도의 이적료, 이 정도의 연봉.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원래 이제 모든 분들이 야 그럼 이적 제한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적 제한서가 와야 이적 제한인 거고 사실 이렇게 의향을 먼저 물어봐요. 요즘에 구두로 물어보잖아. 그래가지고 돼요? 그래도 된다 그러면 그럼 우리 오퍼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통 가잖아.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알 나스르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지만 먼저 누굴 통해서 물어보고 아 이때? 그럼 우리가 진짜 넣는다? 그럼요. 이런 식인데 아, 우리도 계약할 때 얘기한 다음에 어때요? 한번 하실래요? 그럼 오케이 그럼 그때 그래서 저희 제안서 보낼게요 이렇게 그렇죠, 보내잖아. 그렇죠. 딱 그게 바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왔는데 울산에서 아주 깔끔하게 얘기했습니다. 안 돼. Nope. 조현우는 대체 불가 선수이기 때문에 파는 선수 아니다. 파는 선수 아니고 사실 울산이 사실은 리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챔피언스리그 오늘 출발한대요. 그것도 물어봤더니 오늘 출발하는데 AC의 우승까지 노리고 있는 팀으로서 그렇지. 조현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 그럼. 물론 조수혁이 지난 시즌에 AC에 우승하는데 베리 나이스. 베리나이스가 엄청 잘하긴 했지만 이 한 선수를 가지고 경기력을 한 시즌 유지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여기엔 전력 강화구가 있는데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대요. 안 된다. 안 된다. 조현우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좀 파봤어요. 그러면 뭔가 다른 선수로 봐야 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한국 사람을 원한 건 아니었대요. 탑급의 골키퍼를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원한다는 게 복수다. 그렇기 때문에 탑급 골키퍼를 찾아보다 보니까 조은우가 나온 거다. 야, 그럼 이제 한국 선수를 영입하고자 이런 어떤 타진을 한 게 아니라 네. 가장 좋은 키퍼 물망에 올려놓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조은우였던 거구나. 그리고 일종의 데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순서대로 했는데 아니 그 여기서 갑자기 오블락을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잖아. 네. 네. 저는 뭐 거절한 것 자체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봐요. 그럼요. 근데 왜냐면 팬들이 조은우가 아무리 이게 큰 돈이라고 해도 사실 100억이라고 해도 조은우를 보낸다는 거는 대체할 선수가 없는데 그렇지. 니들이 우승하지 않겠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울산 정도 되는 그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클럽의 상황마다 그리고 팬들의 성향마다 네. 다 다르겠지만 울산이라는 클럽이 돈 때문에 막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클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팀은 충분한 어떤 좋은 선수단으로 리그 우승 그다음에 챔피언스리그 타이틀 이거를 노리는 클럽인데 여기서 아무리 많은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조현우를 내보낸다.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팬들 입장에서도 여기 클럽 야망 없나? 아니 AC는 먹었지만 리그 우리 못 먹었잖아. 지금 전북이 흔들리는데 이걸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조현우가 빠진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올 시즌 지금 우승에 적기잖아요. 그럼요. 근데 갑자기 조현우를 내보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울산 쪽에서 높한 거는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라고 아마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너희들 우승 안 할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지금 보면 이게
뉴캐슬 인수 얘기 나왔을 때 네. 그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또 인수 썰이 나왔을 때 그리고 세리아 무대 쪽에서는 또 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사우디에서 출발한 그 어떤 큰 자본의 움직임이 예, 전 세계 축구 쪽에 뭔가 약간 움직임을 가져가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작년에 제가 쓴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 사우디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씁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빈살만 네, 맞아 들어오면서 예시가 이분 축구를 좋아한대요. 근데 이분은 10조 정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팀이잖아요. 그러면서 리그에 있는 모든 팀의 부채를 다 갚아주고 이적료를 100억씩 줬대요. 축구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그 뉴캐슬 얘기도 나오고 막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 나온 거예요. 이상한 그거는 어떤 마인드지? 네. 그러니까, 부채 싹 갚아주고 이게 약간 진짜 무슨 그 게임을 하나? 그분들은 그러니까 10조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야 왜 그러고 있어 축구 좀 잘해봐 아, 괜히 이렇게 저기 부채 때문에 허덕이지 말고 그쵸? 돈 줄 테니까 그거 싹 갚고 제대로 축구 좀 재밌게 해라. 왜냐면 제가 2019년에 결승전 갔지 않겠습니까 ICL 네. 그때 우라와 대 알힐랄이었어 네, 알힐랄 근데 그때 보고 깜짝 놀란 게 공격수가 바페팀비 고미스랑 지오빈코랑 지금 페루 대표팀의 안드레 까리온 거예요. 와 장난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알라스르도 2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번 시즌 6위했는데 우승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위로 와야지. 그리고 알라스르 이때 내가 왜 기사 썼냐면 이때 김진수하고 같이 영입하려고 서 선수가 에징의 선수인 메스트 웨질이었어. 아 웨질도. 심지어 그냥 진짜 돈은 우리가 다 줄게. 아. 줘. 근데 이제 웨질이 터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돈이 문제는 아닌 거 아니에요? 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그거. 시진핑이 처음 축구할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굴기. 굴기. 축구 굴기처럼. 근데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축구를 좋아하고 돈이 많으니까 데려가 박는구나. 갖다 박는다 했고 이때 수많은 에이전트들의 증언하면 갑자기 너무 많이 주문이 오니까 에이전트들이 사우디 애들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늘었나? 심지어 거의 모든 팀의 단장들이 유럽으로 선수 보러 갔대요. 에이전트 끼고서. 왜냐면 아이고 이거 왕세장님이 다 갚아주신 거야. 돈은 다 있다 그러면 야 우리 선수 보러 가자. 선수 데려오자. 저는 이거 정말 하나의 아이템입니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진짜 그런 게 있었고. 진짜구나. 사실 안 알려졌지만 조현우 물어본 사우디 팀이 하나가 아니었대요. 하나 더 있었대요. 아 그러면 이쪽에서 복수의 제안이 좀 온 거구나. 그러니까 알라스르는 지금 기사를 냈고 확인해 본 결과 울산의 문의한 구단이 하나가 아니었어. 좀 더 있다. 한 두 개 정도 더 있대.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거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울산 구단 입장에서는 조현우를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실히 했으니까 오케이 네네. 그거 좋은데 이들이 사실상 돈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상황에 본인들의 리그의 어떤 특성을 감안했을 때 돈이 이적료에 대한 제한이 없는 와중에서도 그렇죠. 조현우를 구해하는 구단이 복수 이상이라면 확실히 조현우의 어떤 퀄리티는 이건 보장된 퀄리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조현우는 아시아에서는 지금 뭐 김승규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조현우보다 잘하는 골키퍼가 있을까 했을 때 없는 거죠. 이미 유럽에 가 있는 뭐 선수들을 빼놓고서는 탑이다. 탑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도 어쨌든 뭐 골키퍼 아시아 골키퍼한테 막 천억을 쓰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 100억 원 정도의 이적료 포함 뭐 연봉해가지고 그 정도 버짓 안에서 그 정도에서 최고 대우를 해서 데려와라라고 했었을 때 왔고 사실 그럼 조나탄도 지금 이제 한국 복귀설이 막 불고 있는 조나탄도 맞아요. 계속해서 왔었대요. 사우디에서 중국에 있을 때도 돈 많이 줄게 무조건 와라. 그리고 리그를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국인 7명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존나 많네. 7명이에요. 근데 조금 계약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또 금방 바꾼대요. 아, 그래. 있으니까. 맞아. 그리고 또 내보낼 때도 되게 매몰차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아는 외국인 선수들은 같은 값이면 꺼리긴 하지만 잘하기만 하면 진짜 부와 명예를 같이 엄청나게 보장해주고 더 놀란 거는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알 나스르 감독이 마누 메네제스예요. 브라질 대표팀 감독이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조현우 선수에 대한 오퍼는 울산이 뭐 지금 청희형이 조사한 바로는 공식적으로 넙을 때렸는데 네. 제대로 제안 온 것도 많고 네. 한국의 구단이 아니라 복수의 구단 그렇죠. 의향을 엄청나게 물어봤고 물어보고 있다. 하나가 아니다. 하지만 울산은 물론 세상에 절대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절대 노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까지는? 네. 지금까지는. 근데 원래 이적 시장이라는 게 진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들의 의중은 알겠다. 울산의 의중도 알겠고 그들의 의중도 알겠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조현우 선수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중동 쪽에서 혹시 또 진짜 퀄리티 있는 선수라면 바람이 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현우 같은 선수는 또 다를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여러 가지가 이게 뭐가 맞아서 중동에 간다고 그러면 그 이적료가 K리그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선순환 되는 거는 전 나쁜 일은 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프로니까요. 네, 프로니까. 우리는 돈이 굴러가야 그럼. 우리도 좋은 선수를 또 데려올 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뺏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이적하고 그러는 게 있다면 저는 그거를 완전히 다 일부러 배척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나가 있는 선수들 보면 K리그 선수들이 예전보다 많이 나가고 있진 않아요. 그거는 뭐 리그가 강해지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돈이 안 들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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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 우리가 생각을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됩니다. 뭐가 다 옳고 그렇죠. 뭐가 다 틀리고 이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선수의 알라스 행은 이 정도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네. 네.